아, 시집을 해 토할 것 같아. 와, 나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아, 이거 누가 좋아해? 아! 라고 나 혼자 떠들었어. 이거 개발하신 분 안 돼요. 어, 안 됩니다. 아, 진짜 안 돼요. 네, 마라맛 비빔면이고요. 일단 네 개를 샀고. 며칠 전에 은빠이가 리뷰를 했던 딸기 그 비빔면은 제가 정말 맛없다 그랬죠, 솔직하게. 그랬더니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무슨 댓글이 달렸냐? 은빠가 너 팔도랑 웬수 졌냐? 야, 팔도에서 고수 들어가겠다, 은빠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을 너무 사랑하는 상남자 김은빠이고요. 팔도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딸기 비빔면 팔도과 개 노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딸기 비빔면은 표지부터 정말 비호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라, 이거는 표지 이거 굉장히 호감이네요. 와, 나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 어? 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 팔도가 딸기 비빔면을 출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알아요. 정확한 거,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기업이야. 대기업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생동감을 소비자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마케팅 전략으로 딸기 비빔면을 출시한 거거든. 내가 거기에 오케이, 내가 당해줄게, 내가 리뷰할게, 여기에 내가 한 거고요. 뭐 나한테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자, 다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들. 모양새는 다 동일하네. 비빔면 소스 들어있고,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거. 오, 마라왕 비빔면 마라 별점 소스. 얘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얘를. 왠지 이거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먹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마라탕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일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대박 나겠는데? 와, 근데 와, 좀 매워. 저 맵찔이 아닌 거 알죠, 팬분들? 물을 빨리 한번 끓일게요. 맛있으면 다음에는 딸기 비빔면이랑 같이 끓여서 먹어보는 건 어때, 키키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카페에 오신 팬분들한테 딸기 비빔면 선물로 드리려고 드렸는데 내 손이 무한할 정도로 아, 아니에요, 은빠님 안 먹을래요 하고 거절당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딸기 비빔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Amazing. 이거 몇 개야? 마라 이 맛 맛있잖아요? 저 그러면 뻥 안 치고 카페에 마라라떼 출시하겠습니다. 마라라떼. 원래 내가 비빔면 좋아하니까 그냥 이거 사. 사서 얘만 비벼 먹고 얘는 마라라떼에다가 섞는 거예요. 미쳤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아니, 나도 이 딸기 비빔면처럼 맛없어도 어그로 마케팅으로 팔 거야. 오케이. 네, 확정 났습니다. 망하고 싶냐고 카페?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형님들 왜 그래요? 장난친 거야. 김치찌개 라떼? 또 다섯 개 으크가. 개 쉬신데? 다 나오네, 다 나와. 한설이 막국수 라떼도 나오겠네. 아, 1절만 하라고. 아, 이건 진짜 냄새가. 아, 얘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사주면 오빠가, 누나가 비빔면 사줄게 이러면 나 따라가서 장가 갈 거야. 저를 꼬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요,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오빠가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우 이러지 마. 우리 집에 와서 팔도 비빔면 먹고 갈래? 우 이러면 따라갈게요. 진짜예요? 마라탕 냄새와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고? 냄새는 일단, 아이 뭐야, 이건 맛있네. 냄새부터 맛있고요. 이 마라 향신료 같은 게 냄새가 굉장히 약해요. 미안하지만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야 이게 무슨 마라 맛이야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저같이 마라 향 싫어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은 오우 되게 땡큐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아. 아, 뜨거운 게 아닌데 왜 불고 있냐? 딸기 비빔면보다는 괜찮은데 땡기지는 않고요. 이거를 또 왜 만들었나? 내가 또 마케팅에 당했구나. 나쁘지는 않은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신메뉴를 개발한다 하면서 기존에 맛있는 비빔면 이 브랜드에 왜 자꾸 기스를 내는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드네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맛 없어. 아. 사랑의 팔도야. 내 취향은 아니지만 자꾸 한 입씩 조금씩 먹게 되네.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매니아층은 생기실 것 같아요. 딸기 비빔면도 지금 바로 나눠드리자. 과연 팬분들이 마라라면을 가져가실지 딸기를 가져가실지 기대가 되네요. 형, 내가 형 카페에 전화해서 짜장면집이냐고 물어봤는데 화내셨어. 에이씨 새끼야, 너 일부러 카페인 거 알면서 카페 전화해서 중국집이냐 짜장면 시켰다고 개새끼야. 짜가셨네 새끼. 야, 너는 욕을 안 먹은 게 다행이야 임마. 안녕하세요. 팬분들 많이 계신다. 이거 나눠드려야겠다. 와, 완전 여기 걸어다니는 거 귀여워. 어머. 네. 라면 좋아해요? 여기 라면 하나씩 가져가요. 라면 하나씩. 딸기랑 마라거든요? 딸기? 딸기, 오케이. 딸기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하나 더 가. 네. 딸기랑 마라를 바꾸시죠, 우리 지금. 좋아요. 근데 원하는 거? 네. 근데 육박이삼촌은 딸기가 맛있어서 우리 친구분이니까 딸기. 네. 좋았어. 네, 딸기 맛이랑 마라 맛이 있거든요. 원하시는 거 하나씩 고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마라 맛. 네. 이야. 감사합니다. 선구자, 선구자. 안 받아가시는 게 제일 이득이긴 해요. 손님들한테 땀 때리노 키우. 어우, 제가 땀 때리다니 아니에요. 팬분들이 먼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중. 아니 팬분들, 누가 버리고 갔어. 아, 이거는 먹을만한데? 딸기 맛이 아니라 화장실에 누가 버리고 갔는데? 이제 놓고 가신 거겠지? 오케이, 여기서 잠깐! 오빠가 말해요, 며칠 전에 봤어. 뭘 봤냐? 짜자잔, 바로 요 새끼. 아, 제가 크리미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지는 않았거든요. 아, 사지는 않았어. 왜냐, 어그로 안 끌릴까봐. 근데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오길 잘했네. 일단 이것도 살게요. 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쩌죠, 귀여워하니까. 잘생겨서. 일단 사이즈는 윽박이 얼굴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쉽게 표현하면은 조그만한 방석 하나 사이즈 정도 된다. 제가 이 빵을 왜 좋아하냐면, 학교 다닐 때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이제 방학 시즌에 노가다 알바하러 가면은 삼촌들이 이거 사주더라고요. 그 추억. 야, 야, 무슨, 와, 이거 달달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다 칼. 오, 칼까지 챙겨주는 센스. 크림빵을 더 재미있게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여섯 입맛에 완빵하기, 6분 안에 완빵 챌린지 라는 말이 있는데, 아, 잠깐만, 또 크림이 사장님들 머리. 6분 안에 완빵 챌린지. 야, 이거 관중들을 위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도 한번 호기심에 할 수 있게끔. 어디든 나만의 런웨이로 우리 언니들 크림빵 사서 전철이랑 버스 타고 요 포즈 하셔야 돼요, 언니들. 생일 돌잔치. 잠깐만, 생일 잔치랑 돌잔치까지 겨냥한다고? 이번에 진짜 살림이 회사가 작정했네요, 그래. 전자레인지에 구우래요. 그 다음에 썰어 먹으래, 오케이. 진짜 런웨이는, 저 요즘 말로 킹받고. 일반적인 이 빵 사이즈가 4개가 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개. 그러면 조그만 빵 하나는 1,500원이에요. 1,500원 곱하기 4는? 저는 이미 산수가 끝났는데 팬분들한테 퀴즈를 드린 겁니다. 1,500원 곱하기 4 몇이에요, 팬분들? 6,000원이야? 포장비용, 요거 밑에 종이, 그 다음 칼까지 일단은 챙겨줘요. 한번 잘라 먹어보라고 하니까 잘라 볼게요. 반절. 근데 크림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만약에 차라리 1,500원짜리 4개 사먹는 게 이득이면 나 욕할 거예요. 왜냐, 리뷰니까요. 오케이. 아, 욕하면 안 되겠는데? 우와, 속이 이렇게 꽉 차 있어?
저 뭐 분위기도 챙기고 비주얼도 좋고 누구 선물하기도 좋고 또 아 일단 먹어볼게요. 일단 푸짐해요.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없네. 6등분을 해야지 바보냐. 6등분 챌린지는 안 하려고. 왜냐면 내가 여기서 6등분 6인 만에 먹으면 뭔가 이 삼림 회사한테 지는 것 같아. 너무 나 같은 관종을 겨냥한 이벤트성 빵이라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나 같은 관종, 야 니들 내가 이거 만들었어. 니들 내가 만들면 니들이 알아서 영상 찍고 다 올리지. 이거를 알고 대놓고 겨냥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다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진짜 맛있어. 잘라서 이 정도지. 이걸 어떻게 여섯 입만에 먹기 챌린지가 있는 거야. 재료도 아끼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아는 그 맛있는 맛이고요. 평범한 게 제일 맛있어. 여기가 평범한 게 맛있어. 그래, 팔도 사장님! 이렇게 하셔야죠. 는 아니고. 팔도 사랑해요. 윽박이는 요 빵. 현재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간단 리뷰였고, 앞으로는 이제 요 빵이랑 맥주 한잔 할게요. 유튜브 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자꾸 막 대기업에서 사이즈 이따만하게,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뭐시기 뭐시기 하면 나도 엿다가 커피 팝니다. 저 통은 반납, 민증 내가 받고 통까지 이렇게 드리는.